기상청이 또 등장했어요. 별것들이 다 찾아오네요, 제 방송에. 아, 기상청은 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기 예보나 좀 하세요. 기상청이 아프리카 TV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일기 예보가 다 틀리죠. 제발 부탁인데 좀 맞출 때도 좀 있어야죠. 네. 어, 비가 오네. 비가 오네. 우리 일기예보 비가 온다고 돼 있어서 딱 켰는데 아직도 해가 떠 있어. 아직도 비가 안 오고 있어. 지금 여기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대체 어떤 일이야? 아프리카 TV 보고 있었구나. 드디어 여러분 비밀이 풀렸습니다. 지금 기상청이 여기서 내일은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구나 하며 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기상청. 솔직히 말해요. 기상청 역행 봤죠? 먹방 봤죠? 제가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하다하다 제가 방송하는 것까지 들어왔어요. 제가 방송하는 건 안 들어왔다니까 일기예보를 좀 잘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일기예보를 좀 해주세요. 내가 더 잘 맞춘다고? 내 무릎이 아프면 100%로 비운다고? 네, 굉장히 연세가 많이 되신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한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일기예보에게 팩트폭행 하게 됐네요. 난 공진주의 거지 같다고요? 죽고 싶어요? 공부를 안 해요. 엄마! 이게 뭐예요? 감수할 거예요. 맞네! 할 수 있어요.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뭘 또 무슨 말이에요? 너. 제 프로필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되게 쓰면 안 되겠어요? 아씨!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. 그래도 그렇지 않나요?